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마가렛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목마가렛은 겨 거의 홧겹이에요. 꽃이죠. 네, 한번 보실래요? 요 꽃은 뭐처럼 생겼나요? 국화처럼 생겼죠, 그죠? 요 새로운 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일전에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포트채에 놔뒀어요. 제가 목마가렛에 좀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 요 아이가 또 새로운 아이라서 겸사겸사 하나 데려다 놓고요. 요즘 석유값, 기름값이 비싸서 조금 꽃값도 약간 상승세라고 하네요. 제가 요 화분을 당근에서 사다 놓고 쓸 주인을 못 찾아줬어요. 밑에가 좀 좁긴 하죠. 근데 뭐이 아이하고 좀 맞춰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이 아이 밑에다가 충분히 마사, 굵은 마사를 깔았어요, 여기는. 그리고 분갈이 이제 제가 유리 호포스랑 같은 흙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게요. 이 아이도 뿌리가 꽉 찼죠, 이거 보세요. 정말 꽉 찼어요. 이렇게 꽉 찼으니 이 목마가렛은 꽃을 이 환경만 맞으면 이 아이도 꽃을 계속 피워줘요. 그래서 더 사랑받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여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름에 정말 막 죽을 것 같이 진짜 이런 초록초록한 잎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그렇게 힘들게 여름을 나요. 근데 여름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가을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요런 초록초록한 잎들이 막 돋아나고 꽃대도 내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꽃이 어느 정도 조금 지고 나면 좀 이렇게 순치기를 많이 해주면 잎도 많이 솎아주고 하면은 여름 나는데 힘이 덜 들고요. 물을 좋아하면서도 과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많이 털어내고 어차피 분갈이 하는 거 잔뿌리가 엄청나죠? 보세요, 잔뿌리. 정말 엄청납니다, 잔뿌리. 물에 씻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물에 씻으면 달아요. 그 흙탕물이 여기 베란다라 조금 불편해서 그냥 적당히 뜯어주고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크지가 않죠? 그 대신에 제가 유박, 몇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유박을 몇 개, 한 20개 정도 될까요? 여기다, 아래쪽에다 깔고, 뿐이 크지 않은 대신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깊이가 좀 있어서, 밑에 흙을 미리 넣었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벌써 이뻐지고 있나요? 계피가루에, 거목사람스타, 당토에, 계피가루에, 계란 껍데기에, 펄라이트에, 산흙,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유명한 그 회사 있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흙도 조금 섞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게끔. 어떤가요? 벌써 좀 이뻐졌나요? 제 눈엔 좀 이뻐졌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 잘 보내도록 컨디션 유지도 잘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가 정말 여름에 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름을 나는지. 여러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면 컨디션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큰아이 보여드릴게요. 예쁩니다. 이 아이, 작년에 정말 보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여름에 막 완전히 전체가 하엽이었어요. 다 마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꽃을 많이 안 키워 보시는 분들은 하엽이란 말을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다 마르고 까맣게 이렇게 말라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초록초록한 잎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막 잘랐어요. 그걸 막 잘랐더니 가을에 꽃대가 막 올라왔었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피면서 이제 베란다로 들어왔는데요. 베란다로 가을에 맺은 꽃대가 만개를 하지 못하고 베란다 안에 들어오면서 추워서 그랬겠죠, 아마. 그 잎들이 일부 마르고 일부 피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적응을 하고 서서히 이제 꽃대를 다시 올리더라고요. 요 꽃대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에 다 하나하나 꽃대가 지금 여기 다 맺어져 있어요. 꽃대를 다시 올려서 다시 꽃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만 걷어내고 새 흙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완전 분갈이는 지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을 분갈이가 좋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가을에 아마 분갈이 해놓으면 겨울도 거뜬하게 나고 꽃도 많이 피어주고 그럴 텐데. 지난 저는 여름 지나고 여름 되기 전에 분갈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흙도 복토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흙을 조금 일부 걷어내고 복토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이 복토의 효과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또그 유박거름도 넣어주고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걷어내주고 새 흙으로 이제 또 넣어주는 거죠. 뿌리가 보시면 뿌리가 막 이렇게 나죠. 다육이가 하나 났네요. 자리를 옮겨서 되겠어. 다육이 입장들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새 흙으로 복토를 해주면 얘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늘다 아는 것이 아니고 키우면서 경험하고 또 배우고 다른 분들의 고수, 다른 정말 무림의 고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배우고 다시 또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보세요. 완전히 여기는 뿌리가 고목들 있죠. 이게 밑에 뿌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게 다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상으로는 잘안 보여. 이렇게 많이 파냈어요. 파내고 여기다가 새 흙을 보충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또 유박 한걸한줌 넣어주고요. 새 흙을 넣어주면 아마 얘들이 더 힘을 내서 잘클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얘 분이 좀 작다 싶어요. 근데 막 분을 크게 막 키우고 싶죠. 항상 모든 이제 월동 밖에는 이제 곧 밖으로 동생네 정원으로 막 옮기고 막 이래서 밖에서 키우지만 결국은 겨울에는 월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도 힘들고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작은 그냥 화분에서 최대한 견딥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버틸만 합니다. 이 화분에서. 이렇게 꽃이 또꽃 피는 거또 분갈이 하기도 그러고 해서 그냥 오늘 복토 해줬습니다. 요 아이들 꽃대 많이 나왔죠. 꽃 많이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야매로 야매 분갈입니다. 이렇게 오늘 목마를 손질하는 거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